오늘 저는 텐트 리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잤어. 먼저 도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저희가 다리 밑에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제가 선물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에 고물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라든가 의자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고물상에 파시면은 돈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한 대 준비를 더 했죠. 여기에는 냉장고가 두 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텐트를 좀 빌릴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지금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냥 뛰어가셨습니다. 여기 있는 박스에다가 돈을 채워드릴게요. 자, 이제 뭐 대충 차량 옆쪽으로 받았으니까 보시면은 네모 모양의 텐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이불이 덮여있군요. 그리고 입구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총을 한번 쏴볼게요. 안에 사람 없겠죠? 보시면은 총알이 여기 박히는군요. 나름 방탄 효과가 있어요. 뒤쪽으로 총알이 넘어가자. 뭐였지? 여러분들, 이게 방탄이 아니고요, 총알이 뚫려요. 여기다가 폭탄을 던지면은 그냥 달라붙어요. 그렇다면 호미라처를 발사.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텐트가 있고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알이 관통되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나무 판자로 텐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쪽에는 이불이 있어요. 베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돼! 여러분들, 텐트가 부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 엔진에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누워볼게요. 나이샷! 이런 식으로 텐트에 누워서 잘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이불을 총으로 쏴볼게요. 보시면 소미 튀는 효과까지 디테일. 이 자리를 빌려주신 시민께 감사를 전하며 제가 정리를 조금 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산에 한번 가볼게요. 산에 가시면은 캠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와,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도 있고요. 여기 있는 텐트는 아까 봤던 거랑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물리 엔진,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텐트가 있는데 이거 아까 봤던 거. 캠핑을 왔으면은 라면을 먹어야지. 아니, 근데 텐트에 들어갈 수 없나? 보시면은 모든 텐트들이 그냥 다 총알이 관통되고요. 안돼, 그 와중에 라면이 타버렸네요. 그래도 뭐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속도로 근처에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지금 주인 아저씨랑 그리고 탈옥수가 여기 계시는군요. 이쪽에 있는 텐트 같은 경우는 과일가게 같은 형태를 띠고 있군요. 여러분들, 여기 저희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보시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자, 모두가 누워서 잘 수는 없어요. 자, 복불부 게임을 해서 세 명만 텐트 취침, 나머지는 길가 취침이에요. 뒤쪽에다 아토바지를 쏘고서 누가 제일 멀리 갔냐. 자, 흰선에 서주세요. 흰선에 바다 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출발! 빵겨! 나이샷! 안돼! 죽었죠? 자, 죽은 사람 탈락. 지금 제일 멀리 간 사람이 공백님, 다초님, 가티님. 자, 재워드리겠습니다. 스턴건 발사. 이게 날이 추워서 약간 좀 덜덜 떠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항에서 카유페리코 섬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유페리코로 출발하트. 8명이서 동시에 갑시다. 아니, 이분 복장 이거 뭐죠? 엘리언 머리?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 두 분 지금 신나셨죠? 대충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자,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텐트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디자인의 텐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나무를 휘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 다른 시민들을 보시면은 여기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가면은, 밟고 지나갈 수가 없네. 일단은 놀러 왔으니까 술 한잔 먹고 올게요. 맥베스 위스키샷 이거나 먹어볼게요. 이게 제일 셀 겁니다. 한 잔? 설마 이거 먹고 취하겠어? 에이, 설마. 지금 안돼. 여기서 맥베스 위스키샷 이거 한 잔만 먹으면은 바로 쓰러져요. 먹자마자 제가 텐트로 뛰어가겠습니다. 한 잔 먹고 취하기 전에 텐트로 가야 돼. 취하기 전에 텐트로 빨리! 취하기 전에 텐트로 빨리! 텐트에 누워야 돼! 텐트에! 텐트에! 안 돼! 조금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무도 없죠? 여기 누워! 나이샷! 지금 텐트에 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죠? 두 분 오고 있습니다. 공백님? 공백님 과연? 텐트에 누울 수 있을지? 공백님 성공! 이제부터 로스 산토스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신기한 곳을 찾았어요. 지금 위치는 여기 끝에. 입구부터 뭔가 되게 심상치가 않아요. 예스, 위 캠프, 우리는 캠프를 하겠다. 와, 여러분들 내부를 보시면은 텐트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빨간색 텐트, 파란색, 녹색, 파랑색, 그리고 나름 화장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네요. 들어오시면은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지금 물이 없습니다. 가스! 가스! 죄송합니다. 아이쿠, 세상에나. 여기는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쪽에 보시면 냄비.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어요. 예스, 위켄 캠프. 당연히도 이쪽에 있는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이, 한번 갔습니다. 여기를 총으로 쏘시면은 전기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전기는 근데 인체에 무해합니다. 별일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목재 같은 게 많이 모여있어요. 방금 뭐지? 이번에는 텐트 주변에다가 기름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나이샷!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이프님. 따끈따끈한 텐트가 왔어요. 와, 그리고 여기 옷이 있네요, 수건. 와, 물리 엔진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텐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GT법에 캠핑 기능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